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1등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다가 정말 막상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진짜 실감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 멤버들과 같이 많이 기뻐하고 지금 작업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바로 다시 또 남은 작업, 다음 앨범 작업 활동과 그런 것들에 연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세계 모든 아미들한테 가장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노래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미 덕분에 음악을 하고 저희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보드 200 1위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1위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준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빌보드 200 차트에서 이렇게 1위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유명 아티스트 앨범 위에 저희의 앨범이 있다니까 정말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1위를 만들어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이 기쁨 마음을 우리 멤버들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네,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빌보드에서 컴백부터 시작해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저희 팬분들,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여기까지 함께 올라온 저희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미 덕분에 날개를 달고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미에게 뿌듯한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순간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꿈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BTS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에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김 작가 음악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전 매체들이 다 이 기사를 전해 줬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방탄소년단의 3집인데 빌보드 200에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쉽게 표현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그 빌보드 차트가 세계의 모든 차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예.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공신력이 높은 그런 차트입니다. 가장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예. 다 가장이에요. 예. 네. 여기 이제 수십 개의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두 개의 분야가 빌보드 핫100 그리고 빌보드 200,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빌보드 핫100은 예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위까지 했던 예. 네. 그 주에 가장 인기 싱글을 짓게 하는 차트고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1등에 오른 이 빌보드 200은 네. 앨범 차트입니다. 예. 네. 이 빌보드 200에서 1등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예. 이 등산으로 치자면은 그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고 이 방금 전에 야구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1등 정복은 예. 한국 프로야구단이 메이저리그의 팀 단위로 진출을 해서 예. 거기서 그해의 1등을 차지했다. 아, 그 정도인가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확 와닿네요. 예.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사건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것도 정말 대단한데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이 외국어로 된 음악이 1위를 한 게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음악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 K-POP의 역사를 바꿨다라는 예.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팝의 역사, 그 네. 세계 팝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미국의 빌보드 차트 혹은 이제 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닫혀 있는 시장입니다. 네. 원래 이제 백인 음악 중심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흑인들이 예. 흑인 음악이 또 이제 1920세기 중반부터 치고로 올라왔고 또 한 네. 80년대부터 라틴, 그러니까 히스패닉들의 음악들이 어우러지고
거기 중시로만 쭉쭉쭉 차트 시장이 진행이 되다가 예. 이번에 아시아권 음반으로는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이 1등을 차지한 거거든요. 네. 12년 전에 그러니까 외국어 음반이 1등을 차지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일디보라고 하는 파페라 그룹 한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예. 그룹인데 그 앨범이 1위를 차지하고 12년 만에 비영어권 앨범으로는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디보의 앨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작자가 제작을 했고 미국의 메이저 레코드사에서 발매가 된 즉 미국의 자본에 의해서 미국의 시스템을 통해서 맞춤이군요. 예, 그게 만들어진 앨범이죠. 그런데 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네.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폐쇄적이었던 팝의 생태계에 정말 한 획을 긋고 그 파문을 예. 일으켰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럼 이번에 더 의미가 있다는 게 방탄소년단의 앨범이 그 외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한국어로 계속 부르는 게 1위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가사의 영어와 예. 한국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예. 보통 일본, 뭐 미국과 한국 가수들이 그 나라에 진출할 때는 네. 해당 나라의 언어로 앨범을 내는 게 관례인데 그렇죠. 예. 이 방탄소년단은 한국판과 해외판이 똑같습니다. 아. 즉 한국어 가사도 예. 그대로 살려져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신이 있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뭐 기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외교부, 문체부 장관, 도정환 장관도 축전도 보내고 그렇게 축하를 많이 해줬네요. 그렇죠. 이제 체육인들이 이제 세계대회에서 1등하면 축전이 나가는 예. 것처럼 특히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나라의 한국을 알리는 가장 큰 에너지이자 어떤 문화교류의 천병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이런 그 문화관광부의 축전이 결코 과도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이번 Love Yourself 이 3집 앨범에 어떤 노래들이 좀 수록이 돼 있고 어떤 앨범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방탄소년단이 이제 데뷔 이후에 계속해서 연작 앨범을 냅니다. 처음에 네. 그들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학교 3부작이라고 불렀던 그 트릴로지였고 네. 이번에는 러브 유어셀프라는 제목하에 기승전결 4부작을 진행 중인데 예. 이번 앨범은 그 러브 유어셀프 4부작 중에서 전, 즉 전에 해당하는 3부에 해당하는 그런 앨범인데요. 그들이 이제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힙합 그리고 일렉트로닉 정말 세계적인 그 트렌드의 음악이죠. 예. 그리고 K-POP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장르이기도 한데 거기에다가 그 10대들의 고민을 진솔하게 녹아낸 그 가사를 얹어서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갖춘 그런 음악 그 메시지와 굉장히 트렌디한 사운드를 결합한 그런 예. 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올 앨범은 결이 되겠네요.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자 빌보드 200의 우리나라 뭐 아시아에서도 뭐 최초인가요 1위가? 아시아에서 최초죠. 예예. 예. 예. 그 1위를 차지했고 방탄소년단 기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뭐 공식적인 뉴스와 그리고 그들의 SNS 통해서 이미 네. 언론을 통해서 많은 반응들이 소개가 됐는데 예. 제가 이 방송국에 오기 전에 네. 그 식사를 어떤 이제 일본의 음악계에 계신 분하고 식사를 하고 왔어요. 예,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방탄소년단의 제작사인 소속사인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랑 굉장히 친한 네. 분이에요. 그래서 막 그 얘기가 방탄소년단 얘기가 나오다가 그 핸드폰을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 방시혁 대표한테 축하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더니 예. 이게 방시혁 대표가 답장으로. 뭐 이제 방탄소년단이 뭐 신기하고 얼떨떨하다 뭐 아미덕 팬들에게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그 답장을 보내 왔더라고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 아... 예 그런 답장을 보냈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죠. 팝의 예.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이제 방탄소년단이니까. 네. 그렇군요. 예.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그 방탄소년단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의 입에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저희는 예. 뭐 좋아하니까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방탄소년단이 가진 매력
보다는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미국을 사로잡았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단 어택, 그러니까 3단 공격의 과정을 거쳤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사실 아이돌, 그러니까 특히 춤을 기반으로 한 댄스 뮤직으로 댄스 뮤직을 기반으로 한 아이돌을 배출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어떤 산업적인 측면들이 그 결부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엔싱크 이후에 제대로 된 보이밴드가 별로 없다시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국, 그러니까 춤을 기반으로 한 그런 보이밴드에 대한 수요를 전 세계 그 어떤,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K-pop 그룹들하고도 비교가 불가한 그들의 칼군무로 그 시각을, 유튜브 세대들의 시각을 사로잡았다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데뷔 초부터 그 기존의 방송이나 언론이 아니라 자체적인 SNS 채널, 그 유튜브, 트위터 뭐 등등을 엄청나게 잘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른 아이돌 그룹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활동량을 보여왔는데, 그것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해외 팬들이 실시간으로 풍족한 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한 소통하는데, 그렇게 해서 팬심을 키워가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방탄소년단은 노래를 직접 만들고 가사도 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또래와 소통할 수 있는 단순히 사랑 노래가 아니라 내용이 학교라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수준의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죠. 즉 춤과 어떤 그 소통 그리고 메시지 이 세 개가 결합이 돼갖고 어떤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방탄소년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팬덤, 아미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들과 같이 소통을 계속하면서 그들의 공이 이번에 1위 하는데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 팬덤의 특징이라고 하면 기존 K-POP 뮤지션들의 이 팬덤은 아시아권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BTS는 2016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북미권 팬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SNS 지표상에서 이제 보이는데, 이 팬덤의 특징이 기존의 영미권 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좋아하는 앨범이 나오면 당연히 사고 방송 신청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그 활동을, 팬덤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 BTS의 팬덤은 한국의 팬덤 문화와 연계되어 갖고 굉장히 충성도 높고 적극적인 팬 문화를 보인다는 거죠. SNS에 그 어떤 모든 이슈에 BTS 해시태그를 붙이고 굉장히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BTS 못지않은 엄청난 활동을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며칠 전에 빌보드 어워드에서도 그들이 수상한 부문이 탑 소셜 아티스트 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SNS 안에서, 전 세계 SNS 안에서 방탄소년단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 팬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기도 했지만,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 인기가요. 사실 아직은 예측 불가능한 게 말하자면 이제 막 폭발한 단계죠. 이 폭발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섣불리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미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조심스러운 게. 왜냐면은 너무 폭발적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빌보드 200에서 설마 핫샷 데뷔는 할 것이지만 전문가분도 넘버원 데뷔까지는 저도 예상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섣불리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그 이 폭발력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아이튠즈 차트에서 전 세계 65국에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어요. 전 세계 65개국.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싱글인 Fake Love는 52개 지역에서 또 톱송 차트 1위에 올랐고, 그리고 한국엔 제대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지만 그 전 세계
최대 스트리밍 사이트, 그러니까 스포티파이트라는 사이트에서도 네. 전국이 다 차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인즉슨 이게 네. 특정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그야말로 요즘 시대에는 참 보기 드문 예. 전 세계적인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방탄소년단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핫백에서도 1위 해보고 싶고 그래미 어워즈도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분위기로 일단 페이클럽가 전 세계 52개국에서 지금 1위에 올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내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 그 핫백 차트 1위 핫백 차트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 저는 이제 핫백 차트 1위까지는 몰라도 네. 상위권에는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미 어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섣불리 단속하기 힘든 게 예. 굉장히 그래미가 보수적인 시상식입니다. 네. 철저하게 미국 백인들을 위주로 그 수상 결과가 좀 보장이 되고 예. 아직 힙합조차도 예. 힙합조차도 그래미의 주요상을 타기가 힘든 게 현실이에요. 네. 만약에 이런 어떤 장벽들을 뚫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에서 의미 있는 트로피를 가질 수 있다면 네. 그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빌보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미국을 대표하는 팝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장벽을 예. 뚫게 되는 쾌거가 되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아미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서 실수하지 않게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결과도 계속 저희도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김작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